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탄수화물에 이어서 자, 제 4강. 그죠? 탄수화물. 두 번째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3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당류의 성질이 나와 있죠? 자, 단당류의 성질. 자, 탄수화물 이제 탄수화물 종류로는 우리가 단당류, 그다음 이당류, 소당류라고 하죠. 그다음 다당류로 나누는데 단당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단당류에는 반드시 반응끼가 뭐가 있다? 알데히드끼, CHO, 그다음에 케톤끼, 그다음에 히드록시기, OH끼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당류에는 CHO 반응끼가 있고, 그다음에 케톤의 반응끼가 있고, OH 히드록시기가 있다. 바, 등. 기 존재 이걸 반드시 아시고 갑시다. 그래서 산화나 환원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산화가 될 수도 있고 산화나 환원성을 갖는다. 이렇게 산화가 주로 잘 일어나죠. 그러면은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자신은 자 환원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환원성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 산화시키는 거.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된다. 이런 거고. 자, 첫 번째 이제 용해도가 나와 있고 감미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용해도하고 두 번째 감미도가 나와 있죠. 감미도. 그러니까 단 감미도가 이제 뭐 맛이 이제 달고 단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용해도하고 감미도는 그 어느 정도 비례를 합니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감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의 용해가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단당류는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친화력이 있어서 물의 용해가 잘 됩니다. 한번 봅시다. 분자 내에 많은 히드록시기. 자, 이런 용해도 같은 경우는 뭐냐? OH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OH기 같은 경우는 친수성을 띠죠. 자, 수소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OH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OH기가 존재. OH기가 존재해서 친수성.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에탄올에는 소량 용매. 거기도 밑줄 칩시다. 존재해서 물의 용해가 잘 된다. 근데 에탄올에는 거의 소량, 에탄올에는 알코올에는 소량 용해. 밑줄을 반드시 칩시다. 그 다음에 감미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설탕을 기준으로 한다. 설탕이 유일하게 비환원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광학 이성 질체가 아니죠. 그래서 비환원성이기 때문에 비환원성 스스로가 우리가 산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주지 않고 비환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한다. 설탕 기준. 여기도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이 감미도를 어느 정도 외울 건 아니지만, 이 감미도하고 아까 용해도하고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 같은 경우가 뭐냐면, 감미도가 높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 그러면 표를 봅시다, 한번. 왼쪽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탕, 포도당, 과당, 전화당이 있는데 가장 용해도가 높은 게 뭡니까? 자, 감미도가 높은 과당이죠? 그 다음에 전화당,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부재탄소라고 했죠? 자, 부재탄소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 부재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탄소원자는 4개의 결합선을 갖는데 자, 그쵸? 탄소 주변에는 이 결합선이 4개까지 최대 가능한데 4개의 결합선에 반드시 서로 비대칭 탄, 비대칭 원자나 원자단이 붙은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붙었을 때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붙었을 때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한 탄소. 그렇게 밑줄 칩시다. 결국 이런 건 간단하게 줄여서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하죠.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붙은 걸 비대칭 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건 거울상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왼손과 오른손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부재탄소를 지닌 유기화합물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부재탄소 같은 경우는 체크 한번 합시다. 그다음에 유기화합물은 그 분자식이 같더라도 구조, 형태 및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부재탄소의 수가 몇 개? N개이면은 반드시 이런 거울상 광학적 이성 질체는 2의 N제곱 개다. 자, 이게 만약에 부재탄소의 개수가 N개일 때는 광학적 이성 질체. 자,
자, 광학적 이성질체 해가지고 입체 구조가 다른 것이죠. 좌우 반대가 되는 이성질체의 개수는 2n제곱 개. 이렇게 보통 6탄단 같은 경우는 부재탄소가 4개니까 6탄단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재탄소가 4개이기다 보니까 n이 4개니까 어떻게 되죠? 2에 4제곱 해가지고 자, 16개죠. 그래서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가 16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데 이것도 자, 기억을 보시면 2개 이상의 부재탄소가 존재하는 유기화물의 경우 바로 거울상이 아닌 자, 바로 이게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거울상이 아닌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거울상이 아닌 거는 광학 이성질체가 아닌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성질체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한번 자, 근데 니은을 봅시다, 여러분. 자, 니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부재탄소에 결합한 특정 작용계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저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른쪽에 있으면 D형, 왼쪽이면 L형. 대개 이제 주로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알데히드기 CHO 알데히드기와 케톤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OH기 위치에 따라 D형, L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거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D형이다, L형이다. 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른쪽에 있으면 OH기가 D형이고 왼쪽에 있으면 L형. 주로 이제 D형이 많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디귿을 가시면 여러분 디귿,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 반드시 체크하시고 디귿 같은 경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피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부재탄소에 붙어있는 원자나 원자단의 위치가 단 하나만 다른 이성질체. 자, 밑에 그림 나와있죠. 이렇게 봅시다. 자, 글루코스의 네 번째 탄소의 관능기. 이 관능기가 작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화학적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관능기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용기인데 여러분 네 번째 탄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부재탄소에 붙어있는 원자나 원자란 위치가 단 하나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D 갈락토스를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왜 D라고 했습니까? D형이라고 했던 거는 자, 알데히드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재탄소 다섯 번째 탄소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형이죠. D 글루코스 같은 경우도 자, 부재탄소 가장 멀리 떨어져 CHO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D 만노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부재탄소에 붙어있는 원자나 원자단의 위치가 단 하나만 다른 이성질체를 얘기하는 거죠. 디갈락토스하고 디글루코스 이렇게 보시면 단 하나만 다르죠, 여러분. 자, 어디가 다른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번째 탄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갈락토스와 디글루코스가 다르니까 에피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3쪽에 디글루코스와 디만노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탄소죠. 두 번째 탄소에 있는 게 OH하고 H가 좌우가 반대가 되어 있죠. 단 하나만 이렇게 작용기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능기 쪽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에피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그 용어만 아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쪽 봅시다, 여러분. 24쪽을 보시면 광학 이성질체와 변성광이죠. 자, 광학 이성질체과 변성광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반드시 단당류는 부재탄소를 가짐으로 선광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갖다가 회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을 봅시다. 부재탄소를 갖는 물질의 수용액은 편광을 쪼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편광을 회전시키는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밑줄 칩시다. 편광을 쪼이게 되면 일정한 방향으로 편광을 회전시키려는 광학적 성질.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자, 근데 이러한 성질은 여기다도 밑줄 칩시다. 온도, 압력, pH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 온도 영향, 압력, pH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편광을 비쳤을 때 편광빛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자, 우선성이라고 하고, 자, 우선성,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밑줄을 칩시다, 거기도.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좌선성으로 한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단당류 중에서는 우선성과 자선성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이 다르냐? 예를 들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효소, 예를 들면은 그 광학적 이성질체는 거기에 맞는 효소가 있죠.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왼손 오른손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걸 분해하려면 효소와 결합 구조가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는 자 그 뭐 특정 효소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맞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디귿 같은 경우 봅시다. 변성광이라고 했는데 뮤테로테이션 해가지고 변성광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 바로 여기다 밑줄 칩시다. 고리 구조의 당위 수용액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리 구조 이성질체 이성체로 있기 때문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봅시다.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글리코시드성 결합과 환원성. 글리코시드성 결합. 보통 이 글리코시드성 결합이라는 건 OH기에는 OH하고 OH가 우리가 결합을 할 때 여러분 자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물이 빠져나가고 자 에테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에테르 결합 작용기가 에테르인 이런 에테르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에테르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 봅시다. 그래서 환원성이라고 했는데 글리코시드 결합과 환원성 한번 봅시다. 환원성. 환원성이 뭐라고 했죠?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자, 환원성이란 건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성질. 보통 이런 단당류가 산화가 됐을 때는 이제 산화, 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대신 다른 물질은 환원시켜주는 능력,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기억. 자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단당류는 반응성이 강한 글리코사이드성 OH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단당류가 갖는 글리코시드성 OH기 또는 비글리코시드성 OH기와 결합할 수 있다. 이때 OH와 OH가 결합할 때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빠져나가면서 에테르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 OH기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글리코성 결합이라 한다. 밑줄을 반드시 칩시다. 그래서 그림까지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 화학식으로 한번 보여주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에테르 결합이다 있고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만일 글리코시드성 결합이 종료된 시점에서 아노모 탄소 배웠죠 여러분. 부재탄소 중에서 아노모 탄소에 있는 OH기 또는 글리코시드성 OH기가 당 분자 내에 존재하면 이를 환원당이라고 한다. 환원당. 자, 환원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노모탄소에 있는 OH기가 당 분자 내에 존재한다면 밑줄을 칩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환원당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압시다. 그래서 자, 그리고 디귿에 나와있죠. 단당류는 모두 환원당이다. 근데 소당류하고 다당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당류는 모두 환원당.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단당류는. 그러니까 글리코시드성 결합 자 종료된 시점에서 아노모탄소에 있는 OH기가 당분자 내에 존재하는 거죠. OH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환원성 환원당이다. 모두 환원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원당. 그리고 단지 아닌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슈크로스 해가지고 설탕이죠. 슈크로스 그 다음에 트리알로스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제외한다. 그래서 슈크로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트리알로스라고 나와 있죠? 제외. 요거는 뭡니까? 비환원당이다. 이제 환원당이라는 게 자신은 산화되고 대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니을을 봅시다 여러분. 단당류 분자 중에 존재하는 알데히드 기. 여기서 알데히드기 하면 OH가 아니고 CHO입니다. OH라고 나와있죠. 알데히드기 하면은 알데히드라고 여기 알데히드기는 여기에 좀 오타가 나와있죠. 알데히드기 하면은 OH가 아니고 CHO로 바꿉시다. OH가 아니라 CHO다. 그 다음에 케톤기 나와있죠. 케톤기 작용기입니다. 여러분 반응기라고 했을 때 분자 내의 성질을 좌지우지하는데 CO로 되어 있는 것. 자 이런 것은 다른 화합물을 환원시켜주는 성질이 있다. 그죠? 다른 화합물 환원다. 이런 부분이 다른 화합물 환원시킨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용액에서 자 우리가 펠링 반응이라고 하죠. 보통 펠링 테스트 하는데 이런 환원시켜 주는 게 자 알칼리 용액에서 구리 이온과 반응해서 구리 아니야 구리 이온이죠. 구리와 반 구리 이온과 반응해서 환원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산화된다. 여기 나왔죠. 그렇게 밑줄을 칩시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른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있고 자 구리 이온과 반응해서 환원시키는 동시에 자 구리 이온을 환원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산화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밑에 나와있죠 여러분. 당류 이런 단당류가 지금 얼만큼 있는지 정량시험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펠링 반응이라고 나와있죠. 펠링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 자 이게 이제 단당류죠. CHO가 존재하는 이 단당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구리 이온이죠 여러분. 이게 구리가 전자를 두 개 잃은 양이온일 때는 보통 우리가 청색을 띄고 있는데 자, 이 청색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것이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RCOOH가 돼 있죠. 산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산화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산소가 하나가 더 결합해서 보통 자신은 산화됐죠? 자, 이렇게 산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자, Cu 플러스로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전자를 두 개 잃었는데 지금 전자를 하나 잃은 거, 전자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적색을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는 환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죠. 자신은 산화되고, 자, 자신은 산화됩니다. 보통 알데히드나 이 단당류는 대신에, 구리이온은 어떻게 했다? 산화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되고 구리이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 환원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화학식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당을 환원당, 반응하지 않는 당을 비환원당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구리이온이 청색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 단당류는 비환원당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왜? 산화, 구리이온을 갖다가 환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어떤 단당류를 집어넣는데 자, 당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리이온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구리이온이 산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환원된 거에서 환원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체크합시다. 그래서 펠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펠링 반응, 자, 정량시험에도 이용하는데 펠링 반응 같은 경우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 우리가 아는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그 원리를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시다. 산성 용액에서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당류는 묽은 산 용액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강산성에서는 여기다 밑줄 칩시다. 묽은 산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강한 산성 용액에서는 보통 질환 황산 같은 경우죠. 탈수작용이 일어난다.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탈수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 자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밑줄을 칩시다. 강한 산성 용액 중에서 가열하면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5탄당의 경우 퍼퓨러, 퍼퓨러를 형성하고 6탄당의 경우에는 HMP, 뭐 HMF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단지 이제 이런 경우 탈수 작용이 일어난다. 수소와 산소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래서 당류 정성 반응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용액에서의 반응과 합시다. 보통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에피모아다 배우시겠지만 자 단당류는 약 알칼리성의 용액에 두면 에피모아 밑줄 치시고 그 다음 강 알칼리 용액 속에서는 분해 반응에 의해서 탄소수가 적은 카보닐 화합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강한 산성 용액에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글리코시드성 결합이나 강화 이성질체와 변성광 뭐 간단한 원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재탄소 그 다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위쪽은 뭐 식품화학 중에서도 조금 소량으로 있는 부분에서 핵심만 집어넣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보셨을 때 조금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갑시다, 여러분. 자, 발효성 같은 경우 한번 24쪽에 9번 발효성 보면 글루코스, 만노스, 프락토스. 프락토스는 프락토스가 뭡니까? 과당이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 같은 경우와 젖당 등은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과 CO2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했는데 이건 그냥 쫙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5쪽 갑시다, 여러분. 자, 25쪽을 가시면 네 번째 단당류의 종류가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5탄당과 6탄당이라고 했죠. 그 부분을 좀 외워두셔야 되지만 5탄당 경우에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5탄당. 자, 탄소수가 5개인 것을 5탄당이라고 하죠.
보통 자연계의 유리 상태로 존다, 결정형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리 상태란 건 보통 결정형 상태가 아니고 오탄당의 다당류 형태인 펜토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했는데,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다 밑줄 칩시다. 초식동물의 에너지원이구나. 아, 초식동물의 에너지원. 그 다음에 또 있죠?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으면,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고, 자, 강한 환원력이 있다. 가장 강한 환원력. 환원성과 똑같습니다. 자신은 산화되고 대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다. 이게 좀 육탄당하고 다른 특징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외워두실 게 있다면은, 자, 첫 번째 A가 뭐가 있습니까? 리보스가 있죠? 리보스. 요거 체크합시다. 리보스 중에서도. 핵산과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우리 핵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포의 핵이 있죠? 유전 물질이죠? 핵산과 핵산의 구성 성분. 조효소 같은 경우는 쥐어서 왜 걸까 얘기하는데, 주로 핵산의 구성 성분 반드시 이렇게 알아둡시다. 핵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NA가 베타 D, D형 리보스죠. 그렇죠? 베타형, D형 리보스. 베타형, 알파형 우리 배웠죠? OH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고리형일 때. 그래서 핵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NA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RNA 핵산이죠. 주로 이제 이런 핵산은 RNA 성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NA.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여기 있죠, 환원성이 있고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다. 밑줄을 칩시다. 환원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원성 있고 효모에 의해 발효가 되지 않는다. 거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그 다음 아라비노스가 있죠. 아라비노스 하면 약간 고무 성질. 자, 뭐라고 나 있을까? 아라반의 형태로 검질, 검질이라는 게 고무질입니다. 고무질, 검질의 주성분, 식품 첨가물의 이용. 그럼 거기다 하면 밑줄 칩시다. 아라비노스 하면은 검질의 주성분, 고무질 성분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이용 이렇게 밑줄 칩시다. 그다음 펙틴, 그다음에 헤미셀 여기다 밑줄 칩시다. 그다음에 아라비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특히 리보스가 중요하지만은 B번에 아라비노스가 봅시다. ARABINOSE.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기출은 뭐냐면 팩틴의 성분. 자, PACTIN 뒤에 가서 배우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이거의 성분이다. 자, 요거의 성분이다. 여기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환원성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죠. 그 다음 자일로스 봅시다. 자일로스 같은 경우도, 자, 자일로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 자일로스 성분은 식물의 줄기 입중에 자일렌의 구성단이라고 나와있죠. 자일렌의 구성단인데, 주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식물 세포벽, 그 다음에 자일렌 같은 경우가 식물 세포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벽 구성 단위가 되겠구나. 세포벽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헤미셀룰로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일렌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다당류인 자일렌의 구성 성분을 일명 복당이다. 아,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서 복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게 복당이고, 한 종류의 단당류로만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단일 단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배우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볕지, 밀지, 옥수수 줄기에 존재하며 초식동물의 에너지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초식동물의 에너지원이고, 자,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도 이용하고, 환원성이 있고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환원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탄당을 봅시다. 자, 육탄당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오탄당하고 다르죠. 자연계에서 유리 상태로 또는 결합 상태로 존재한다. 결정형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한 상태로도 존재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식품의 구성 성분으로 매우 중요한다. 거기도 밑줄 칩시다. 자, 식품의 구성 성분이구나. 여러분, 유탕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루코스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조금 이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칩시다. 이런 육탄당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탄당 특징은 뭡니까? 효모에 의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환원력이 있는데, 자, 육탄당은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된다. 발효가 된다. 반드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효모에 의한 발효가 돼. 이렇게 발효됐을 때 우리가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강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강한 환원력. 거기 밑줄 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보시는 포도당이죠. 글루코스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를 칩시다. 포도당 했을 때 일명 우리가 글루코스에서 GLU. 자, 이걸 봅시다. 글루코스. 자, 26쪽을 봅시다. 여러분, 유리 상태로 과실에 널리 분포한다. 유리 상태가 뭡니까? 융해된 액체를 냉각하게 되면 응고, 그 다음에 결정화되지 않은 온도, 그러니까 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굳은 고형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리 상태라는 건 비결정형 고형 물질입니다. 비결정, 결정형 고형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비결정형 고형물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걸 녹이게 되면은, 자, 이 녹인 액체를 냉각하면 결정, 응고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화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은 데서 점성, 끈끈한 굳은 고형물,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비결정형 같은 경우 유리도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유리 상태로 과실에 널리 분포하고 포유, 그러니까 점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포유동물의 혈액에도 0.1%, 포도당은 0.1% 존재합니다. 요게 이제 0.2% 이상이 포도당이 존재할 때 당뇨 환자라고 할 수 있죠. 당뇨병. 그 다음에 결합 상태는 이당뇨 또는 다당뇨 의 구성 단위로 결합돼 있다. 자, 이당류로서는 우리가 이제 슈크로스, 설탕이죠. 말토스, 그다음 락토스, 젖당 같은 경우. 그다음 다당류는 스타치 하는데 이제 이게 전분이죠. 셀룰로즈, 세포벽 성분이죠. 그다음에 글리코겐의 구성 단위가 된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알파와 베타 이성질체. OH기가 고리형일 때 OH기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죠? 대칭이냐, 아니면 같은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 이성질체 존재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여기다 밑줄 칩시다. 보통 알파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감미도 같은 경우도 베타보다는 알파도가 높구나.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비의 과당을 갑시다. 자, 과당이란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케토헥소스로 환원당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유리 상태로 과실, 과즙, 벌꿀 등에 존재한다. 자, 과당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과당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육탄당 같은 경우는 오탄당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결합 상태로는 소당뇨, 라피노스, 그 다음에 보통 4개가 결합한 거죠. 탄소가, 그 다음에 아니까 뭐 아, 단당류가 4개 결합한 거, 그 다음 시크로스 이런 거 6개, 설탕의 구성 성분이거나 단당류인 이눌린의 구성성, 다당류인 이눌린의 구성 성분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천연의 베타형으로 존재하면 감미도는 오히려 거꾸로 베타가 더 높다. 자, 과당의 특성 체크합시다. 감미도가 높고 용해도가 크고 점도가 낮고 흡습 조회성. 조회성이 뭡니까?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액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 먹는 하마 같은 경우도 고체 상태에서 수분 흡수하면 액체가 되듯이, 아, 이런 과당이, 자, 수분 흡수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될 수 있다. 자, 조회성이 있다. 체크합시다. 반드시. 그 다음 갈락토스 있죠. 자, 갈락토스 같은 경우 보통 젖당인데 락토스의 구성 단위이구나. 이렇게 락토스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당류, 다당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천연의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죠? 그 다음에 비결정형 고형물은 아니고 락토스의 구성당으로 유즙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 밑줄 칩시다.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여기 A, B, C는 다 중요한 거니까 6탄당은 아예 별표를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주 취염에 출제되는 겁니다. 자, 5탄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보스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했죠. 아라비노스다 이렇게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6탄당이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별표를 칩시다. 갈락토스 해가지고, 이 갈락토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동물의 뇌 신경조직 일부 당 지질인 세레브로사이드의 구성 성분 했는데, 동물의 뇌 신경조직 일부 당 지질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베타의 두 이성질체 존재하고 감미는 포도당보다 적다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봅시다. 그 다음 만노스. 아, 곤약이라고 있죠, 일본. 자, 일본 음식 중에 이제 그런 거. 곤약의 구성 단위고, 말 그대로, 자, 다당류인 만난의 구성 단당류로 곤약에 존재하는 거고, 알파베타 이성질제 존재하고, 감미는 거의 감미 성분이 단, 성분이 적죠. 갈락토스와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노스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요 세 가지가 잘 출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당류 관련 물질, 당의 유도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뭐 여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표를 읽다 보시고 디옥시슈가 해가지고 당의 수산기에 산소가 제거되고 자 산소가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OH기에서 H로 된 단당류 이렇게 보시고 디옥시리보스 있죠? 요것이 이제 리보스의 환원체 해가지고 밑줄 칩시다. DNA 구성성분 자 디옥시리보스는 자 자, DNA 구성 성분이다. 반드시 밑줄 치고, 리보스의 환원체, 요건 알아둡시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특히 이제 디옥시 리보스 같은 경우는 보셔야죠. 27쪽 봅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표에 나와 있죠? 디옥시 리보스 해가지고, 요의 특징, 특성, 밑줄을 칩시다. 자, 리보스가 어떻게 된다? 리보스의 환원체로서 우리가 리보스의 C2의 산소가 제거된 구조. C2의 산소가 OH에서 O가 제거됐죠. 그 다음에 DNA, 우리 가장 세포내 핵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 DNA의 구성 성분, 동식품, 동물 식품의 세포에게 존재한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뭐 표를 굳이 보시면은 람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섯 번째 탄소의 산소가 제거된 구조다. 근데 넘어가셔도 되고 단맛이 강하고 식물계의 색소 성분에 존재한다. 람노스 같은 경우 그냥 그것만 밑줄 칩시다. 퓨코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됐습니까? 갈락토스 대옥시당이다 했는데 환원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락토스의 환원체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냥 단맛은 거의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당 알코올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알데히드, 당 알코올이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을 보시면은, 당 알코올 해가지고, 알데히드, 자, 이게 환원된 것이죠. CHO가, 뭐로 환원된 겁니까? CH2OH로 환원됐다. OH기가 존재하는 거죠. C 알데히드에서, 히드록시기가. 자, 리비톨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일리톨이죠. 자일리톨, 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솔비톨 그 다음에 소르비톨 해가지고 그 다음 마니톨 그 다음에 이노시톨 그 다음에 둘시톨 해가지고 요런 거는 그냥 쭉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오슈가 그 다음에 아미노당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은 한번 쭉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쪽을 보시면은 이들 아미노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 조직 중 뮤코 다당류나 당단백질 보통 이런 당단백질이란 거는 호르몬의 수용체거든요. 자, 호르몬이 어떤 생성 장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특정 수용체에 결합돼가지고 생리작용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런 동물 조직에 중요한 거다. 중요한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우리가 유로닉 에시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죠. 또 산화가 됐었을 때 CH2OH에서 COH로 그랬을 때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글루크로닉 에시드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 유도체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 모식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시자면은 보통 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OH기와 이렇게 CH와 알데히드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환원이 됐을 때 변화된 부분이라고 나왔죠. 자, 환원이 돼 CHO가 환원이 됐으니까 당 알코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변화된 부분을 보면 CH2OH가 환원이 됐을 때 CH3 디옥시당이 됐죠. 그 다음 이런 부분이 뭐 문제 도식화돼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미노당, 아미노화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기가 붙어있죠? OH 쪽에, OH나 H 쪽에 아미노기가 붙어있다. 그 다음에 싸이오화 했을 때는 SH가 붙어있고, 자, 또 산화가 돼가지고 했을 때 알돈산이 될 수 있는 거, 우론산, 당산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표로 한번 이런 색깔 칠해진 부분이 변화가 됐구나.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의 배당체를 갑시다, 여러분. 배당체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게 있죠. 강당류의 단당류의 카르보닐 중 수산기. 수산기란 건 보통 OH기를 얘기합니다. 비당류인 어글리, 그러니까 어글리 칼콘이라고 해서 어글리 칼콘의 수산기와 에테르 결합을 한 것이다 했죠. 자, 에테르 결합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비를 봅시다, 0이. 여기가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여기를. 한번 밑줄을 칩시다. 당이 고리 구조를 이룰 때 CHO 또는 CO에서 생긴 OH를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탈 OH라 한다. 이와 같이 당류의 글리코시드성 OH가 비당류질의 OH와 에테르 결합, 에테르 모양으로 결합한 것을 배당체라고 한다. 그쵸? 그러니까 OH와 OH 중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O, 산소 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결합한 것, 이런 걸 에테르라고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드시 단당류하고 우리가 비당류인 거죠. 비당류 중에 비당류의 OH하고 우리가 반응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당류, 단당류와 단당류는 그냥 글리코시드성 결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시면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케미아세탈 OH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당류의 글리코시드성 OH가 누구와? 비당류, 비당류, 당이 아닌 비당류질의 OH와 에테르 결합한 것을 배당체.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당류, 당지질, 당, 단백질 등에는 단당류가 거의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뤘다. 여기 밑줄 칩시다. 여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C에도 양위작용을 갖는 것이 있다. 여기도 밑줄 칩시다.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단당류 중에서 자 우리가 OH를 갖는 글리코시드성 OH나 헤미아세탈 OH를 갖는 게 비당류의 OH와 에테르 결합을 했을 때 이런 양리작용을 갖는 게 있고 또한 이런 것들 중에 솔라니아,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외우시면 이거 뭐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특징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당류가 끝났고 소당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당류. 자, 이런 소당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 특징인데 이제 단당류가 두 개 이상 결합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모두 결정성이다. 자, 결정성이다. 결정형 고체로 상온에서 존재한다. 결정성.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 산으로 가수분해. 자, 물이 첨가됐을 때 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당류로도. 자, 그 다음에 밑줄을 치시고 이당류 중 환원키를 가지지 않은 것은 알칼리에 안정하다고 나왔죠. 환원키를 가지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것은 알칼리성, 염기성 용액에는 안정하다. 거기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 종류를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종류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엿당이 있죠. 엿당, 엿당이라고 하고 엿당 그 다음에 메가당이라고도 합니다. 말토스라고도 얘기하죠. 말토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토스를 보시면은 봅시다. 자, 전분의 구성 단위로 엿기름이나 발화 중에 곡류, 엿의 함량이 많구나. 아, 엿, 그 다음에 곡류 중에 함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비에다가 체크, 비에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알파디 글루코스. 자, OH가, 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디 글루코스 1번 탄소와 알파디 글루코스 또는 알파, 그러니까 알파디 글루코스 두 개가 결합하는 겁니다. 또는 베타디 글루코스의 4번 탄소와 결합했다. 맞듯이 밑줄 칩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번 탄소 하면은 자, 알파디 글루코스면 여기가 이제 보통 1번 탄소가 되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에테르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에테르 결합이 일어나고 번호를 따졌을 때 이제 4번 탄소라는 것은 1, 2, 3, 4. 여기가 네 번째죠. 네 번째하고 자, 첫 번째 끼리 OH와 OH끼리 우리가 해서 H2O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빠져나오고 에테르 결합을 하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알파디글루코스 1번 탄소 또는
베타디글루코스의 4번 탄소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알파, 알파. 알파의 1번 탄소, 알파의 4번 탄소, 그 다음에 알파 또 베타의 4번 탄소. 그러니까 보통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엿당, 메가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 환원당으로 효모에 의해 발효된다. 밑줄을 칩시다. 거기도 C, 환원당으로 효모에 의해 발효된다. 환원당이고 효모에 의해 발효된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6탄당은 다 효모에 의해 발효된다고 했죠. 환원당이고, 그 다음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당류는 소당류 같은 감미는 설탕이 60 정도 보통 베타형으로 존재한다 했는데, 자, 환원당으로 효모에 발효, 거기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여러분, 젖당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일명 젖당, 유당이라고 하죠. 이런 락토스죠. 자, 락토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걸 젖당. 그 다음에 요 락토스의 기본 단위로서는 우리가 갈락토스가 있죠. 갈락토스. 그래서 봅시다. 가수분해 시 여기 밑줄 칩시다. 디갈락토스와 디글루코스로 만든다. 자, 이게 가수분해 됐을 때 디갈락토스와 글루코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결합한 거죠. 이게 이제 젖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밑줄 칩시다. A에서. 자, 그래서 A 체크하시고 밑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엿당, 메가당 했는데, 자, 가수분해 시 디갈락토스와 디글루코스를 만든다. 결국 갈락토스와 포도당을 만들고, 자, 모든 동물의 젖에만 존재하고 식물에는 동물에는 존재한다. 자, 거기도 밑줄 칩시다. 동물에 존재한다.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원성 이당류 밑줄 칩시다. 환원성 이당류 자신은 어떻게 된다? 산화되고 다른 물질 환원시켜 준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C. C에도 있습니다. 젖산균 발육을 도와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정장작용, 유해균의 성장 억제, 젖산균 발효를 도와줍니다. 좋은 거죠. 자, 정장작용, 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자,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장내 pH를 산성으로 유지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어린아이의 경우 골격 형성을 하기도 한다. 다 알아두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나왔죠. 시크로즈, 일명 자당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도 합시다 여러분. 글루코스와 프록토스. 프록토스가 뭡니까? 과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과당 단위체가 두 개가 결합된 이당류로서, 이거는 식물에서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 식물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게 비환원당입니다. 밑줄 칩시다. 반드시 비환원당이다. 자, 한번 거의 가로를 봅시다. 포도당과 과당의 환원성. 반드시 알데히드하고 케톤끼가 결합하여 유리상태의 글리코시드성 OH가 없으므로, 얘는 알데히드와 케톤끼가 결합했기 때문에 글리코시드성 OH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베타 이성질체가 없어서 온도 변화에 의한 감미 변화가 없어 감미도의 표준 물질, 기준 물질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체크합시다. 별표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소당류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엿당, 메가당, 특히 그 다음 젖당, 유당,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귿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탕과 설탕에 대한 거, 설탕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시다 여러분. 29쪽에 있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30쪽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 구조 그림을 보시는 걸 보면은, 자, 베타 갈락토스하고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스를 볼 수 있는데, 베타와 알파는 그 부분 얘기해 봤죠. OH하고 OH 쪽이 이제 같은 방향에 있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 베타하고 알파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거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실 때 뭐 그걸 페이지에서 그때 나온 게 어디였죠 여러분? 22쪽에 있었죠.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수소는 안 적는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 보니까는 서로 우리가 같은 방향, 그 다음 반대 방향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구조 원리를 보시자면은, 락토스 같은 경우는 베타갈락토스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스 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락토스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위에 OH는 O를 하나 제거합시다 하니까 어느 쪽이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에테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 잘못됐죠. O하고 H인데 여기서 우리가 O를 하나 없앱시다. 그래서 H다. 자,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OH가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에테르 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말토스 같은 경우는 알파글루코스죠. 그러니까 알파글루코스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OH기가 서로 이렇게 반대를 이루고 있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 같은 방향이 있는 게 알파고 대칭을 이루는 게 베타라고 했는데 글루코스 알파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 글루코스와 네 번째 탄소 글루코스가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알파 쪽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시면은 하나는 보통 우리가 베타고 하나는 알파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슈크로스 같은 경우를 봅시다. OH기가 없다고 나왔죠. 그렇게 하고 셀루비오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소말토스 같은 경우는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화해 가지고 그림으로 이거 외우는 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번 탄소에서 자 글리코시드성 결합이 이루어졌느냐 에테르 결합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알파 구조와 베타 구조는 OH기가 어떻게 있느냐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을의 전화당을 가봅시다. 전화당 설탕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니을에 보시면은 소당류 중에서는 이제 전화당이라고 했죠. 보통 이런 것들은 엿당이다 젖당이다 설탕 같은 경우는 당이 두 개,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특히 이제 아까도 요거 했던 거는 외우셔야죠. 글루코스 두 개가 결합한 거, 그 다음에 락토스하고 글루코스 결합한 거, 락토스하고 프루토스가 결합한 거, 포도당과 가당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전화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탕의 수용액을 물군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의 1:1 혼합물이 된다. 이때 과당은 좌선성, 여기다 밑줍시다. 좌선성이다. 저 광학이성 질체라고 얘기했죠. 왼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평광을 쪼여줬을 때 좌선성이 세므로 가수분해 물은 좌선성이 이루어진다. 좌선성이다. 전화당은 좌선성 이렇게 알아둡시다. 좌선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과당 같은 경우가 이때 과당을 얘기합니다. 분해됐을 때 이때 과당 요 전화당에서 분해된 과당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B를 봅시다. 우선성인 설탕 이 가수분해 결과 좌선성으로 변화되므로 밑줄 칩시다. 설탕의 가수분해 반응을 전화라 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생성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을 전화당 이렇게 밑줄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전화당이 가면은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124 정도 좀 더 달죠. 뭐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결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 사탕 제조에 쓰는데 당류의 감미도 자 여기 이거 별표 칩시다. 시험에 잘 나오죠. 당류의 감미도와 용해도 크기는 대체로 일치. 자 여기 별표 치시고 그러면은 감미도가 높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 그래서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엿당, 젖당 반드시 별표를 칩시다. 용해도 우리가 갔을 때 감미도와 있는데 과당, 그 다음에 전화당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 순, 그 다음에 엿당, 그 다음에 젖당, 락토스 해가지고 이런 쪽 순서 알아둡시다. 이소말토스 있고 셀루비오스 있죠. 셀루비오스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의 구성 단위다. 거기다 한번 밑줄 칩시다. 셀루비오스 같은 경우는 자연계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봅시다. 31쪽에 트리알로스 나와 있죠. 여러분 환원성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환원성 없는 게 누굽니까? 비환원성 시크로스하고 그 다음 트리알로스죠. 거기 반드시 밑줄 칩시다. 자 이 당류 중 비환원당은 설탕과 트리알로스 뿐이다. 밑줄 칩시다. 일명 버섯당이라고도 합니다. 버섯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의 당류 나왔죠.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그 외의 당류를 같은 경우는 젠티아노스 그 다음에 라피노스 같은 경우 있죠. 식물의 종자 뭐 면실 대두 라피노스 같은 경우는 면실 대두 등에 존재한다. 이런 거 한번 밑줄 쳐봅시다. 그 다음에 뭐 스테치오스 뭐 스테키오스 해가지고 근데 라피노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3당류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키오스 같은 경우는 4당류다. 요 정도는 체크합시다. 네모박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를 들어가죠. 다당류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 다당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단순 다당류가 있죠. 다당류는 뭡니까? 기본 단위 당이 여러 개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단순 다당류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 있죠? 복합다당류 반드시 외웁시다. 자 어느 정도 복합다당류 있는데 자 요건 뭐냐면은 단순다당류는 한 개의 단당류가 여러 개의 고분자 결합을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다당류는 뭐가 있습니까? 스타치 해가지고 전분이죠. 자 전분이 있고 덱스트린이 있고 글리코겐 셀룰로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거기까지 외웁시다. 포도당이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단위체인 포도당이 여러 개,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 숫자로 결합한 겁니다. 이건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셀룰로스는 포도당의 결합체이구나. 이눌린은 과당으로만 결합된 결합체이구나. 그 다음에 키틴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복합다당류는 헤미셀룰로스는 이게 이제 포도당, 과당, 이런 단당류 여러 종류, 뭐 두 개 이상의 종류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헤미셀룰로스, 펙틴, 그 다음에 검질, 헤파린 이렇게 있는데, 헤미셀룰로스하고 펙틴은 반드시 외웁시다. 자, 그래서 시간상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 세 번째 거하고 문제풀이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